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DJ 김득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강의 영상을 하나 또 찍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강의는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팀전을 하실 때 팀전 부스터든 개인전 부스터든 부스터를 쓰려고 할 때 딜레이가 걸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딜레이를 최대한 없애고자 그런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팀전 할 때 보통 이제 딜레이가 되면 한 2초에서 3초 사이 정도, 한 2초에서 2.5초? 아무튼 그 정도 부서를 못 써요. 바뀔 때 갑자기 바뀌다 보면, 갑자기 부서가 바뀌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서를 못 쓰고 그 순간 속도가 줄어들겠죠, 점점. 네, 한 2-3초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커요. 팀딜이 걸리면, 팀 부스터 딜레이 그게 걸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뒤 따라오는 사람한테 금방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그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공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팀 그 부스터를 체인지하는 건 다들 아시겠죠? 키보드의 IT입니다, IT. 뭐 물론 세팅을 해가지고 이걸 바꿀 수가 있는데 아이템 체인지는 이제 Alt키 보이시죠? 네, Alt키로 해가지고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다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카타할 때 2468 오른쪽에 숫자 패드 있죠? 숫자 패드로 해갖고 이렇게 카타를 합니다. 네. 보통 방향키로 해가지고 이렇게 카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향키는 오른쪽 왼쪽 밑에 위에 거 그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방향키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번, 4번, 6번, 8번으로 쓰고요. 손바닥을 쫙 펴서 이런 식으로 카트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팀딜을 최대한 없애는 방법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러분들께서 부스터 상황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굉장히 쉽게 그 팀딜 걸리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 몬스터가 차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팀원이 4명이면 4명에서 드리프트 하는 만큼 팀 부스터가 차요. 그리고 3명이면 3명에서 드리프트 하는 만큼 쭉쭉쭉 차고요. 1대1 같은 경우에 본인이 드리프트 한 만큼 팀 부스터가 쭉쭉쭉 찹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공략해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부서를 한 2개 정도까지만 채워볼게요. 일단 자, 순위는 신경쓰지 마십시오. 한 이 정도만 일단 채워놓을게요. 아, 팀 부스터가 일단 다 차면 안되니까 일단 하나 없앨게요. 없애고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팀볼을 쓰고 나서 잘 봐요. 팀볼을 쓰고 나서 딱 부서 쓰려는데 딜레이가 걸려서 이게 바뀌고 나서 이렇게 팀볼 쓸 때가 많을 거예요. 분명히 개인전 부스터에서 자 개인전 부스터 써놓고 팀볼을 딱 쓰려는데 이게 바뀌어. 예?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바뀌어가지고 아 이제 바뀌었다 오케이 이제 써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막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부서를 모았죠. 자 지금 상황은 좀 이 상황에서 팀볼을 쓰고 나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개인전 부스터를 이렇게 IT키로 바꿔가지고 써주고 그 다음 팀볼을 연달아 쓰면 그 다음번에 부스터 모인 것도 바로 팀볼로 바뀌어요. 너무 빨랐죠 3명이. 다시 한번 더 설명 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보통 팀볼을 먼저 쓰게 되면 개인전 부스터를 쓰려고 할 때 팀볼이 바뀌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일 때 개인전 부스터를 먼저 써줍니다. 써주고 그 다음번에 이제 팀볼을 쓴다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부서가 또 두 칸이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막힐 일이 없어요. 다시 자, 부서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개인전 부스터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채우면은 이 상황에도 또 다시 개인전 부스터를 하나 더 써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팀부 쓰고 나면 그 다음 또 팀부가 알아서 바뀌고 나서 천천히 무한부서 쓸 수 있어요. 또 그 다음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먼저 바꿔주고 개인전 부스터를 쓰는 이유가 이게 팀딜을 걸리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아예
그래서 먼저 보통 선수들이라던가 또는 카트라이더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 왜 굳이 부스터를 바꾸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게 다 이유가 있고 내 머리로는 지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좀 더 설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2번은 좀 이해가 안 가실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팀 부스터 바뀌려고 할 때 부스터를 쓰고 있는 거를 버리고 또 이어서 쓰고 다시 또 모으면 돼. 맞지? 하여튼 두 번째가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팀 부스터일 때 팀 부스터가 이제 바뀌려고 할 때 그 다음 부스터를 쓰는 거를 이제 개인전 부스터로 먼저 바꿔서 개인전 부스터를 먼저 버리고 왜냐면 팀부가 길잖아요. 팀부가 길기 때문에 개인전 부스터랑 팀부를 가지고 있어. 개인전 부스터, 팀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팀부를 먼저 쓰게 되면 그 개인전 부스터가 팀부가 끝날 때쯤에 바뀔 수가 있어. 맞죠? 그래서 팀부를 먼저 쓰게 되면 개인전 부스터가 바뀌어서 딜레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전 부스터를 먼저 빨리 버려서 쓰고 그러면서 개인전 부스터를 하나 더 모아. 그러면은 부스터 하나 모이면서 그 다음번에 바로 팀부를 쓸 수 있으니까 그 이제 개인전 부스터 하나 처음에 먼저 쓰고 두 번째 모은 개인전 부스터는 팀부 쓸 때 동안 부스터가 찬다는 거지. 진짜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추가 설명 이런 설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첫 번째 개인전 부스터를 개인전 부스터와 팀전 부스터가 하나씩 있어 각각. 개인전 부스터와 팀전 부스터가 하나씩 있는데 두 번째 개인전 부스터를 먼저 쓰고 개인전 부스터를 하나를 더 모아. 그러면 다시 개인전 부스터 팀전 부스터 하나씩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번 부스터가 팀 부스터겠죠. 개인전 부스터 원래 하나 있던 거를 썼으니까 그 다음번에 나갈 부스터가 팀부야. 근데 개인전 부스터를 또 하나 더 모았기 때문에 팀부 개인부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은 그 다음 두 번째 부스터 팀부를 쓰고 나면 두 번째 모은 개인전 부스터가 팀부로 바뀐다는 거지 그동안. 오케이? 자, 팀부를 자, 요즘에 씁니다 썼어요. 그리고 끝나요. 근데 팀부를 쓰라는데 바뀌었어. 그래서 이 바뀌고 나서 팀부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딜레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 자, 개인전 부스터 먼저 써요. 그리고 채워요. 다시 상황. 자, 이 상황일 때 개인전 부스터를 바꿔서 먼저 써요. 그리고 드리프트 하면서 채워요. 개인전 부스터로. 그럼 팀부 쓰는 동안 팀부 또 바뀐다고요. 이해했습니까? 자, 개인전 부스터 먼저 써요. 썼죠? 그리고 그 다음 팀부를 쓰고 있으면 개인전 부스터가 팀부로 바뀌어있어요. 그쵸? 자, 다시 개인전 부스터를 먼저 써요. 그리고 팀부를 써요. 그동안 그 다음번 그러면 개인전 부스터 모은 게 팀부로 바뀌어있어요. 오케이? 자, 다시 개인전 부스터를 써요. 그리고 팀부를 써 끊겼을 때 그러면 개인전 부스터 아까 그 어디 갔노? 팀부로 바뀌어있네? 이거예요. 오케이? 다시 개인전 부스터를 써요. 그리고 팀부를 써. 근데 내 개인전 부스터 어디 갔지? 팀부로 바뀌었네? 이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 상황일 때 개인전 부스터를 먼저 써요. 그리고 부스터 하나 채워. 그리고 팀부를 써 그 다음 거. 근데 내 개인전 부스터 어디 갔지? 팀부로 바뀌었네? 자, 또 똑같이 해요. 그러면 또 팀부가 두 개가 돼. 그리고 이 상황이 또 와. 그러면 그때 바꾸고 또 개인전 부스터 써주고 먼저. 근데 또 이 상황이야. 그럼 또 개인전 부스터를 먼저 써야 되는데 지금 꼴이 나기 전이니까 꼴이 나기 전이니까 그냥 꼴이 하자고. 오케이? 끝내자고.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자, 이번엔 부스터 끄는 거 부스터 꺼서 빨리 버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개인전 부스터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부스터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상황은 여러분들 부스터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뭐 개인전 부스터 하나 팀전 부스터 하나도 상관없겠다. 자, 여기서 부스터를 써요. 부스터를 쓰는데 팀부가 찰나 그래 버려. 오케이?
부서를 썼는데 팀부가 찰나 그 개인정보사 팀부 찰나를 그래서 끊어서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럼 계속 머무게 되잖아. 맞지? 안 끊기지?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다시 그러니까 끊어서 끊어치기예요. 끊어치기 끊어서 부서를 하나 먼저 써주고 그 다음번 상황을 위해서 부서 끊기는 걸 없애기 위해서 먼저 쓰는 겁니다. 여기서 자 부서 하나 둘 셋 또 써봐요. 근데 끊길 팀부 찰나 그래. 그래서 미리 이렇게 드리프트.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서. 다시 원래 같으면 자 원래 같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자 저는 컨트롤 키를 존나게 두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방금 이 잠시 동안 부서를 못 썼어. 맞지? 끊기지? 이 끊기는 거에 끊기는 게 생기는데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끊어. 이런 식으로 딜레이 없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딜레이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딜레이 없죠? 중간에 끊기는 게 없죠? 힘들 끊기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자 부서를 쓰면 끊기기 전 부서가 다 끝나기 전에 전 부서를 끊을 거예요 이번에. 왜냐 그다음 부서가 빨간 부서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근데 제일 좋은 상황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개인전 부서가 두 개일 때예요. 그래야지 사실 팀부일 때 이거는 개인전 부서를 먼저 쓰고 팀부 쓰면은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아까 첫 번째 설명대로. 그럼 이게 바뀌죠. 맞죠? 근데 제가 설명한 거를 제일 좋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알려드리자면 자 개인전 부서가 두 개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부서가 끝날 때쯤에 팀들이 걸려서 그 다음 개인전 부서도 쓸라 할 때 팀부가 바뀌어. 자 개인전 부서가 두 개인데 개인전 부서가 1번에 썼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개인전 부서를 쓰려고 하면 팀들이 바뀌어. 팀딜로 팀부서로 바뀌면서 팀딜이 걸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서를 쓰고 저는 중간에 빨간색 부스터가 첫 번째 쓰고 나서 끊기기 전에 빨간색 부스터를 다 쓰지도 않고 부서를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 부스터 빨간색 부스터 이어갈게요. 부서를 씁니다. 근데 부서를 끊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거 써요. 계속 부서를 이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딜레이 없죠? 자, 딜레이 없습니다. 자, 아까 이거는 개인정 부서 바꾸고 자, 쭉 가볼게요. 이번에는 컨트롤 하면서 제가 상황에 맞게 이거 이 상황일 때는 개인정 부서 먼저 써야겠죠? 그 팀부를 부서 하나 채우고 이 상황일 때는 개인정 부서 하나 더 써야겠죠? 그러면 그 다음 개인정 부서 모은 게 팀부로 바뀌겠죠? 지금쯤 지금이니 이렇게 자, 이 상황일 때 개인전 부서를 먼저 써주면 개인전 부서 모은 게 팀으로 바뀌고요. 오케이? 자, 이 상황일 때 개인전 부서를 먼저 써요. 자, 그러면은 팀부를 쓰고 나서 개인전 부스터가 바뀌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끊어 쓰는 거. 자, 부서를 쓰고 가고 있어요. 부서를 쓰고 가고 있는데 바뀔라 그래? 그럼 끊어서 쓰고 끊어서 쓰고 끊어서 쓰고 끊어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근데 왜 이거를 공략을 찍냐면 여러분들 지금 카트라이더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뭐 카트라이더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카트라이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어드리는 팁입니다. 예. 아 팀전 하는데 아씨 팀들이 왜 이렇게 걸려. 짜증날 거야 분명히. 분명히 팀딜 없이 이제 플레이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그 설명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쉽게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어렵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Let me hear you say.